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생활 코딩이 프로그래밍 수업이죠. 근데 아직까지 진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만한 걸 못했어요. 예. HTML, CSS 분명히 프로그래밍인 건 맞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의 범주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 하면 딱 떠오르는 그거. 예. 그거를 지금부터 해볼 거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요것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HTML, CSS 빼고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 분모입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배우건 간에 그 언어에서는 이걸 배워요. 그리고 이게 가장 처음에 배우는 거고, 처음에 배우는 거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배울 때 그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어떤 시스템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념들, 레그 관성 내지는 중력 때문에 글로 점프를 못 해요. 그래서 여기로 점프를 하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되게 고비입니다. 예, 그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PT 이름이 비개발자입니다. 비개발자. 우리를 위한 수업입니다. 예, 개발자가 아니다 또는 개발자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비개발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제일 먼저 설거지를 해보죠. 설거지. 설거지 다 해보셨죠? 설거지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으면 반성 좀 하시고. 네. 자, 설거지는 한 번쯤은 해봐야죠. 우리 살면서. 예. 네. 자, 여기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뭐 여기 계신 분한테 설거지를 부탁을 드리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진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이 설거지를 부탁드릴 때, 이분이 생애 처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설거지를 부탁드릴 때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야죠. 설거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말로 풀어보면 이런 식이죠. 글씨가 깨지네요. 싱크 뒤에 접시들을 물로 씻는데, 만약에 깨진 접시는 휴지통에 버리시고, 깨지지 않은 접시는 깨끗하게 닦아서 건조대에 담아주세요. 요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려야지 이분이 설거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이분한테 설거지를 부탁드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반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글씨가 이게 좀 깨지고 있어요. 제가 요런 이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되게 딱딱한 느낌의 폰트가 됐네요. 보시는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변호는 해야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거 되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요것을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 행위 안에 이 프로그래밍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 변수, 상수, 또 반복문, 조건문,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구문 안에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번역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면 생각보다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예. 자, 첫 번째 코드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프로그래밍 코드인데 이런 코드를 수도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조 코드란 뜻입니다. 실제로 어떤 언어에 해당되는 언어는 아닌데 언어에 거의 가까워요. 자바스크립트에 거의 가깝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접시들은 접시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안 보이시죠?
보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자, 수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수학 아닙니다. 자. 잘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x는 1입니다. x는 1. 그러면 x는 x라는 문자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수식입니다. 수식.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x는 2가 되죠. 그럼 현재 x의 값은 뭐예요? 2죠. 아까의 x의 값은 뭐였어요? 1이죠. 자,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요 x의 값이 요 x라고 하는 것 안에는 어떠한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값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x의 값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나요? 예. 변수. 여긴 숫자 수인데, 여긴 꼭 숫자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은 뭐냐면, 요거는 숫자죠. 숫자예요. 숫자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예, 프로그래밍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이 숫자를 표현할 때는 그냥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근데 문자를 표현할 때는 따옴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이 1이라는 거는 문자라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숫자라는 데이터 형식이기도 하면서 이런 거를 그냥 상수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요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에다가 1을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상자를 써서 상수가 됩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해 못해도 상관없다. 너무 당연해서 이해 안갈수 있어요. 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는 1이라는 걸 통해서 이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요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부품입니다. 예, 요런 부품들을 몇 가지만 더 모으면 돼요. 자, 10% 왔어요, 10%. 예, 90%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접시 2 접시 3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자, 겁먹지 마세요. 자, 여기 x라는 변수 이제 알죠? 이게 변수라는 건 아시죠? 좌항에 있는 것이 변수, 그리고 중간에 있는 equal은 우항에 있는 값을 좌항에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예, 대입 연산자. 자, 그리고 요 우항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 형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숫자, 문자, 그리고 배열이라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거 데이터 형식이에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배열하잖아요. 이렇게 배열. 그게 배열이고, 영어로는 한글부터 영어로는 array라고 부릅니다. array. 자, 이 array를 왜 쓰냐면, 자, x는 1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요 변수 안에 몇 개의 값이 들어가 있나요? 한 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헷갈리시나? x는 2라고 해도 요한 개의 값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쵸? 한 개. 자,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가 어떤 건지는 10분 있다 알게 돼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자, 필요에 따라서 x라고 하는 저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차차 알게 됩니다. 곧.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이 배열입니다. 배열. 자, 그래서 딱 봐도 알잖아요. x 안에 문자 접시 1, 2, 3가 들어가 있네. 딱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예, 문법이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 자, 문법에 맞게 여러분들이 배열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돼요. 자, 문법은 어떠냐면, 자, x는 대괄호로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괄호예요.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를 쓸 거면 이렇게 접시 원 그리고 단따옴표. 문자는 단따옴표로 시작했으면 단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시작 끝나야 되고 큰 따옴표로 시작했으면 큰 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요 큰 따옴표와 큰 따옴표 사이의 구간이 문자라는 걸 컴퓨터는 알 수 있게 돼요. 예? 네? 어렵나요? 근데 만약에 작은 걸로 시작했는데 큰 걸로 끝나요. 그럼 이거 삐꾼 겁니다. 예? 그러면 컴퓨터는 이렇게 돼요. 에러가 납니다. 에러. 뭐지? 언제 끝나는 거지? 이렇게 돼요. 뭐랑 비슷해요? 태그랑 비슷하죠. 닫히는 태그가, 열리는 태그가 있으면 닫혀야죠. 예? 비슷한 겁니다. 어째 표정이 어둡해요? 예? 겁먹지 마세요. 겁먹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우리 충분히 무적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무적응이 덜 끝나. 킥보드를 킥판이 잡고 조금만 더 하염을 칠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접시 2라고 하는 문자를 요 배열 안에 담았어요. 왜 담냐? 7분 있다 알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접시 안에 값을 담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만 글씨만 쓰면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되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서행하고 있습니다. 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코드를 실행을 시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자, 아이고. 자,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자, 여기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요거 메뉴 크롬에서, 크롬 아니신 분들은 그냥 보시고 크롬 쓰시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자, 여기는 요 메뉴 있죠?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튀어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도구라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도구 선택하셨어요? 자, 안 되시는 분은 제 걸 보시고. 잠깐만요.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선택하세요. 예, 저걸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자바스크립트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자, 도구에서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실행합니다. 그럼 여기 껌뻑껌뻑하죠? 그래요? 네. 자, 껌뻑껌뻑하죠? 네. 예. 자, 저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는 1. 이건 무슨 뜻이죠? x라는 문자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x 안에는 뭐가, 숫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alert x. 어때요? 알림창이 떴어요? 경고창입니다, 사실. 좀 더 강한 의미예요. 경고창이죠. 자, 어때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피곤해서 안 신기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알림이라는 창이 뜬 겁니다. 되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프로그래밍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HTML은 조금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조금 민망했는데 이 정도면 프로그래밍이라 할만합니다, 정말로.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X에 다시 제가 2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코드를 실행하면 뭐가 출력될까요? 2가 되죠. 예. 곧 알려드릴게요. 30분 걸립니다. 30분 후에. 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alert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경고창을 제를 쓰면 띄우는구나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세요. 문법적인 건 이따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안에다가 뭐라고 쓰면
괄호 안에 쓴게 출력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 됐죠? 자, 그러면 X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그대로입니다. 자, 어때요? 되고 있어요?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엔터를 치세요. 그럼 지금 x라고 하는 변수 안에 우리가 무려 3개의 값을 담았어요. 예.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자, 이 교실 안에서 강사는 이고잉 인데 만약 여기서 스윙을 배운다. 근데 이 중에 스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윙 댄스를. 그러면 강사는 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든지 여기 와서 강사가 누구야 하면은 그 강사에 해당되는 상수인 저나 그 사람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돼요. 강사가 누구야.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일반으로 묶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일반 다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반 학생들 다 주사 맞으러 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써요? 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죠. 바로 그 반에 해당되는 것이 배열. 예, 하나의 변수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담은 거죠. 자, 이 말이 더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면 지우세요. 제가 한 말을. 예, 취사 선택하세요. 이해 가시는 걸로. 이해 가는 걸로.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 두 번째 있는 접시 2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그래야겠죠. 예를 들면 1반에 있는 학생 2번. 이러면 그 2번에 해당된 학생을 알 수가 있잖아요. 또는 제가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와서 많이 하던 거 반에 와서 27번 책 읽어 이러잖아요. 27번이 누군지 몰라요 선생님은. 그렇죠? 근데 27번이 누군가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책을 읽잖아요. 자, 그거랑 똑같이 X 안에 담겨있는 3개의 값 중에 우리가 특정한 순서의 값을 꺼내고 싶다. 두 번째 순서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꺼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alert x1 해보세요. 자, 접시 2가 출력되나요? 자, 좀 아리송하실 수 있어요. 뭔가 좀 바보들의 세계 같죠? 두 번째라고 했는데 왜 1을 넣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곧 알게 돼요. 30초 후에. 자, 어때요? 돼요? 자, 핑. 별 문제 없어요? 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번엔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접시 1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 프로그래밍은 0부터 시작하나 보다를 유추할 수 있죠. 예, 프로그래밍에서는 카운팅을 할 때 0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예, 개발자들이 0부터 카운팅해요. 예. 예, 그거와 관련된 유머들도 많죠. 저는 이제 포병부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포병부대는 카운팅을 좀 이상하게 합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하나, 둘, 삼, 넷입니다. 예. 셋을 3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렇게 작전 뛸 때도 3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침에 점호할 때도 번호할 때 하나, 둘, 셋은 그러면 3 이렇게 돼요. 그 이제 3이라고 하는 발음이 이제 셋이랑 뭐 헷갈린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나와도 3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보 취급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앞에는 다 하나, 둘 해놓고 3이라고 발음해서 바보 취급 당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자, 어떻게 값을 빼는지 알겠죠? 값을 넣기만 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x라고 하는 걸 값을 넣는 이유는 걔를 나중에 빼려고 넣는 거잖아요. x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x 안에다가 배열을 놔도
그 배열에 담겨 있는 값 중에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방법이 또그 문법이 X라는 배열이 담겨 있는 변수의 대괄호 그리고 숫자를 적어서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숫자, 이 숫자를 인덱스라고 합니다. 예, 한국말로는 색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색인은 우리가 언제 써요? 책에서 제일 뒤에 뭐가 있어요? 인덱스가 있죠. 한국말로 색인이라고 하잖아요. 걔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기억에 해당되는 게 뭐냐? 바로 그 위치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색인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예. 자, 그럼 또 하나. 제가 여기 우리 반에 이렇게 오면은 3반에 왔어요. 3반에 오면 또 궁금한 게 있어요. 27번 학생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 3반의 총원이 궁금할 수도 있겠죠.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겠죠, 그죠? 3반 총원이 몇 명이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자, 그거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진짜 아시는 줄 알고서. 자. 자, 이렇게. 점 랭스. 자, 저기 왜 점을 쓰는지 이런 거 지금 안 중요해요. 자, 점 랭스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뭐가 떠요? 3이 뜹니다. 지금 담겨있는 값이 3 맞아요? 그러면 저거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곧 알게 돼요. 어디다 쓸지는. 예.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반복문에서 사용할 부품입니다. 잘 킵해 두세요. 자, 질문 있나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지금 해 두시면 어떤 언어를 배워도 아주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걸 끝낸 겁니다. 요거 한 줄을 끝낸 겁니다. 아유, 쉽지가 않죠? 한줄 끝내는데도. 저 고도로 이 되게 추상화된 기호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많은 의미가 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쟤를 이렇게 해쳐서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자, 반복문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넘버 2 안에 들어갑니다. 자, 반복문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뭘 하는 거겠어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거겠어요? 반복 작업을 하는 게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근데 우리가 반복 작업을 한다, 반복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반복이죠. 또 하나는 뭘까요?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입니다. 자, 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컴퓨터가 뻗는다거나 또는 영화 그 애니메이션 아시죠? 원리? 원리에서 그 원리가 뭘 하나요? 거대한 도시를 만들죠. 쓰레기 더미로. 인간이 떠난 다음에 로봇 혼자 남아서 지가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예. 거대한 도시를 만든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원리 안 보신 분 계세요? 보세요. 만화 따위가 사람 울게 할수 있어요. 자, 반복문. 자, 여기에서 반복문은 제가 뭐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나는 반복, 또 하나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두 가지죠? 자, 그래서 이 반복문에서 자, 여기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실행할 작업이 저 안에 들어옵니다. 저 안에 코드가 들어오면 저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저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포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에서? 기간. 맞아요? 어느 기간을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 뒤에 이게 나오는 걸 거예요. 예. 제가 어디서 들은 건 아닌데,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요 기간 동안 여기 있는 반복문이 실행된다. 눈 아프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어때요? 포문 안에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가죠? 그럼 저기 있는 저 코드가 반복적으로 앞으로 실행될 거라는 건데, 저거는 지금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저기 있는 것들도 새롭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건 이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죠? 요거, 사이언색으로 나온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요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덩어리는, 아이고, 안 보인다. 비밀이에요. 예. 자,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덩어리들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보이나요? 뭐예요? 땀이죠. 땀 표시.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저 세미콜론으로 세 개의 덩어리를 스플리트 시키고 있어요. 잘라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세미콜론은 문법적 요소입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구분해주는 문법적 요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요소들 있죠? 요 각각의 요소들은 각각의 기능이 있고 각각이 실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요거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안 들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예. 혹시 졸린 분 있어요? 수업 쉬었다 할게요. 워낙 중요해서. 졸린 분 없어요? 자,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는 초기화입니다. 초기화는 뭐예요? 예, 대충 비슷하죠. 예.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초기화 맞아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반복 조건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는 여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자, 여기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벌써 배운 거예요. 저거 무슨 뜻이에요? i가 뭐죠? i가 변수. 변수에 0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두 번째 거는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요거는 곧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요거 있죠? 잘 보이죠? 보이나요? 자, 세 번째 요거는 요거예요. i++. 자,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실행할 때마다 i의 값이 1씩 올라갑니다. i의 값이 0이었으면 1이 되고, 쟤를 실행하면 2가 되고, 쟤를 실행하면 3이 돼요. 지금 졸고 계시죠? 아시는 거면 졸아도 돼요. 근데 모르시는 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졸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하세요? 예. 아니, 행동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 자, 졸면 안 돼요. 예, 핀잔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다른 건 놓쳐도 되는데.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도 써먹을 거고, PHP 배울 때도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자바 배울 때도 써먹을 거고, 나중에 C 배울 때도 써먹을 거고, 예. 파이썬 배울 때도 써먹을 거고, 예. 펄 배울 때도 써먹을 거예요. 아셨죠?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요것부터, 쉬운 요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i가 지금 0이에요. 그럼 제가 i++ 라면 i의 값은 1이 됩니다. 밑에 있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다시 이걸 하면 2가 되고, 다시 이걸 하면 3이 됩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i는 i 플러스 1. 그래서 얘부터 실행이 됩니다. i 더하기 1에서 2가 되죠. 1이, i가 1이었다면 그럼 걔가 여기로 들어가죠. 다음에 실행하면 얘 값은 2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3이 되고 1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워낙에 많이 쓰니까. 아마도.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품만 더 알면 이제 이 큰 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비교문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참이에요? 맞는 말인가요? 이거 참인가요? 거짓말이죠? 구라죠? 네, 틀린 말이죠, 그죠? 예. 자. 이거는 좌항과 우항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참인가요? 거짓이죠. 자, 이거는 이거와 같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기호가 다르죠? 자, 요거는 연산자긴 연산자인데 대입연산자예요. 좌항을 우항에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교 연산자예요. 좌항과 우항이 같은지 비교하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요거 헷갈리면 완전 잘못 잔 거예요. 아시겠죠? 컴퓨터는 저거를 완전히 다른 걸로 이해합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라고 했죠? 이것도 거짓이죠. 자, 참을 영어로는 true라고 하고 거짓을 영어로는 false라고 하고 이것도 false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의 결과는 요것들의 결과는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세요? 참, 거짓. 자, 그럼 저거 어디다 써먹냐? 그것 1분 후에 알게 돼요. 1분 후에. 좀만 기다리세요. 자, true 아니면 false.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새로운 데이터 형식을 배운 거예요. 바로 불린이라는 데이터 형식을 배운 겁니다. 불린. 자, 불린은 데이터 값, 불린이라는 데이터 형식에는 두 가지의 값밖에 없어요. true, false. 숫자는 몇 개가 있겠어요? 겁나 많겠죠. 문자도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불리는 true, false 두 개의 값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값은 true나 false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걸 언제 쓰냐?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갑시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서 약간 3000포로 갔다가 다시 이 예제로 들어갈게요. 조금 더 실전적인 걸 예제를 보면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덜 답답할 거예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프롬프트하고 에이지 이렇게 해보세요. 나이는 이런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프롬프트 에이지. 자,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자, 프롬프트 에이지 됐죠? 자, 엔터 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신기하죠? 우리 한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주죠? 예. 자, 그럼 저기다가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럼 저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서 X는 프롬프트는 A 이렇게 해볼게요. 자, A는 이라는 건 뭐겠어요? A라고 하는 변수의 우항의 값을 대입한 대입 연산자죠. 맞아요? equal은. 그럼 저기 있는 prompt라고 하는 놈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 보세요. 창의적으로. 그리고 alert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떴어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 가세요? 뭐 100%는 안 가도 어쨌든 저 프롬프트가 우리가 입력한 값을 받아서 그거를 A한테 넣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즉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프롬프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게 먼저 실행이 되고 바깥쪽이 나중에 실행됩니다. AG를 물어보고 여러분이 입력하면 경고창이 뜨면서 입력한 값이 출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다가 제가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보세요, 빨리. 자, 20이 뜨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할 만하세요? 네.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 그 로그인하는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려고, 사용자가 어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아, 로그인 됐습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순서를 좀 틀렸네요. 요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조건문이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 깜빡했네요. 자, 이따가 하면 되죠, 뭐, 그죠? 예, 우리 메모리 충분하니까 조금만 키핑해 두세요, 요거. 아, 민망해라. 열심히 해놓고서. 나중에 자꾸 다른 예전에 했던 수업들이 자꾸 간섭을 해요. 기억 속에서. 자, 다시 PT로 갈게요. 아, 민망해라. 자, 이제 우리 지금 부품을 모았어요. 풀 모았고 그 부품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저 포문, 저 반복문이라고 하는 저 틀에다가 그 부품들을 슬롯에 끼워서 반복문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초기화예요. 초기화의 특징은 한 번만 실행됩니다. 제일 먼저 한 번만. 그래서 기본 세팅을 합니다. 뭘 세팅하냐? i라는 값을 세팅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건 뭐냐면 반복 조건인데 여기에 이두 번째 올수 있는 값은 두 번째 올수 있는 값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도 두 가지밖에 올수 없어요. 뭐냐? 트루 아니면 폴스. 둘 중에 하나만 올수 있습니다. 다른 값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트루가 올 때는 어떻게 되고 폴스가 올 때는 어떻게 되냐? 트루가 왔을 때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 구문이 실행이 돼요. 폴스가 왔을 때 얘가 실행이 끝나고 이 밑에 있는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true인 경우에는 계속 순환해요. 계속 실행됩니다. 언제까지? 얘가 폴스가 될 때까지. 그 얘기는 뭘까요? 저 반복문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저두 번째 구성 요소를 폴스로 만드는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이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한번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한 번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한 번 실행하고 요거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 i의 값이 처음에 뭐였어요? 0이었죠. i의 값이 처음에 0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1씩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i의 값은 0이었다가 1이 되고, 1이었다가 2가 되고, 2였다가 3이 되고, 언제까지 할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렇게 조합해서 이제 완성합시다. 자, 순서를 볼게요. 자, 현재 i의 값이 뭔지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을게요. 자, 지금 요걸 실행하면 요거 한 번만 실행됩니다. i의 값은 0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걸 체크해요. 그러면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이죠. 여기에 접시들에 담긴 접시의 숫자는 뭘까요? 3이죠. 자, 요거는 요렇게 이 부분은 있잖아요. 여기 요 부분은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저거예요. 예, 접시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자, 그러면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0이고 얘는 3이잖아요. 그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참이면 여기 있는 구문이, 여기 있는 반복문이 실행이 됩니다. 끝까지 실행되면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i의 값이 뭐가 되나요? 1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i는 현재 뭐예요? 1. 얘는 3. 그러면 얘는 true. 그러면 얘가 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이 끝나면 얘가 또 실행이 돼요. 그럼 i의 값이 뭐가 돼요? 2. 그럼 여기 있는 값은 2고 얘는 3. 얘는 전체는 뭐예요? true. 그러면 또 실행이 됩니다. 지겹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랑데뷰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얘의 값이 뭐가 됩니까? 3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은 뭐가 돼요? 그러면 요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자, 이렇게 폴스가 되나요? 그러면 폴스가 되니까 반복문이 끝나고 요 밑에 있는 나머지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아유,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바꿈 안 한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되게 짜증스러워지죠? 자, 또 뜹니다. 또 떠요. 이렇게 되죠. 세 번 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이게 반복문. 자, 그 다음 코드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접시들은 어떤 값이 들어있나요? 배열이 들어있습니다. 자, 배열이 들어있는 변수에 대괄호 하고 대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떤 값을 꺼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접시 1. 저게 0이 1이 되면 접시 2, 2가 되면 접시 3. 아시겠어요? 알듯 말듯? 예. 자, 이거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거 잘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예, 부끄러워하실 거 없어요. 예. 예.
예. 그쵸, 그쵸. 여기 접시들, 저기 있는 요 i 값이, 여기 있는 요 i 값이, 요 반복문이 실행될 때마다 0이었다가 1이 되고, 1이었다가 2가 되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헷갈려요. 저도 엄청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예. 자, 어디가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어디서부터 끊겼어요, 필름이? 괜찮아요. 다음에 또 나오면 되죠, 뭐. 예. 뭐, 인생 긴데요, 뭐. 아직.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요 포문이 돌 때마다 이 i의 값이 얘로 인해서 1씩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계속 바뀝니다. 그럼 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접시들에 담겨 있는 요거를 요로 가져왔다가, 요거를 요로 가져왔다가, 요거를 요로 가져오면 하게 되는 거죠. 다크 접시라는 변수 안에. 그리고 우리는 다크 접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거를 저기다가 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문이라는 게 뭐냐만 아시면 돼요. 저기서 아주 비주얼, 아주 디테일하게 저기 있는 저 각각의 것들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 나중에 혼자서 공부하시면 돼요. 예. 그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드디어 양대산맥 중에 마지막 산맥이 등장했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 자, 이거는 조건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문. 조건문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예. 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얘기하기 힘들어요. 예.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와 컴퓨터가 다른 거라고 할수 있을 만큼. 예, 계산기도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건데, 자, 이 조건문도 문법이 있는데 이 문법은 반복문보다 훨씬 쉬워요. 다행히도. 근데 훨씬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자, if가 뭐예요, 영어로? 만약에죠. 접시의 상태가 깨졌다면 얘를 실행하고 접시의 상태가 안 깨졌다면 SDA는 얘를 실행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BOA. 제가 항상 이 손으로 기억하고 있다 갑자기 머리로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맨날 패스 끊다가 띡띡 하다가 무슨 손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막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그런 적 없나요? 없어요? 아유, 똑똑하시네요. 저는 막 이렇게 집에 열쇠도 이렇게 누르다가 몇 번이었지?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에 확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여기엔 true 아니면 false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rue라면 얘가 실행되고 false면 얘가 실행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true라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이렇게 되고, 자, 줄바꿈에 현혹되지 마세요. 얘는 줄바꿈 유치원 안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부분의 현재 조건이 뭐예요? true죠. 자, 얘가 true면 첫 번째 중괄호와 else뒤의 중괄호 사이에 어떤 중괄호가 실행되나요? 첫 번째 중괄호인 이것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제가 엔터를 땅 때리면 요거의 결과는 뭐겠어요? 1이죠. 해볼게요. 자,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2가 나옵니다. 혹시 조건문에서 살짝 놓쳤다고 여기서도 막그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요거 별개예요, 별개 그거랑. 예, 자, 2가 되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응용을 좀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제가 좀 앞서가서 조금 민망했던. 자, 제가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요거는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자, 스크립트. 요거는 아까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한 겁니다.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가 온다라는 것을 태그로 마킹해 준 거예요. 예. 자, 지금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프로그래밍의 아주 일반적인 걸 배우고 있어요. 자, 제가 패스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저한테 패스워드를 먼저 물어보겠죠? 그럼 제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저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 제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담길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패스의 값이 1111이면 제가 웰컴을 하고 아니면 자, who are you라고 한다.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세요? 이제야 저희를 어디다 쓰는지 감이 오세요? 예, 지금 우리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믹스하고 있어서 되게 막 정신없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자, 요걸 실행했을 때 제가 1을 누르면 요 패스의 값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요거는 1이 되고 1과 1네 개를 비교하죠. 그러면 저건 결과가 뭐겠어요? false죠. false면 어디가 실행이 돼요? else 뒤에 있는 얘가 실행이 되면서 who are you를 물어보죠. 만약에 제가 1네 개를 입력했다. 그러면 웰컴이 될 겁니다. 자, 해볼게요. Who are you? 자, 웰컴. 이렇게 되죠. 어때요? 이제 좀 프로그래밍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로그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물론 이렇게만 만들진 않겠지만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큰 골격, 큰 흐름은 여기서 안 벗어나요. 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쓰는 것이고, 여러분이 조건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비교문을 이해했으면 당연히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형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패키지예요. 예,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앞에 있는 게 무너지면 뒤가 무너집니다. 예, 불린이 무너지면 예, 비교문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비교문이 무너지면 조건문은 당연히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렇게가 같은 형제 자매예요. 예. 자, 질문 있나요? 자, 멀리 왔어요. 다 왔어요. 제가 일부러 화장실도 못 가고 있는데 곧 끝낼게요. 곧. 흐름이 끊기면 안 돼서 혹시 급하신 분 있으면 제가 여기서 잠깐 멈출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접시가 깨졌다라는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코드는 없어요. 어떻게든 체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접시가 깨졌으면 접시를 버리고 접시가 안 깨졌으면 접시를 닦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쉽시다. 10분만 쉬고 우리 나머지 함수라고 하는 걸 알아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거기서 하나 더 남았습니다. 혹시 변수에서 힘드셨던 분은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접시를 닦는 걸 요청할 때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접시를 닦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럼 접시를 닦아주셨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네. 함수라는 건데, 자, 그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자, 함수. 함수는 영어로는 function이란, function입니다. function.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수학 시간에 배웠죠. fx는 y. 배웠죠? 자,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옛날 얘기를 해보자는 것 뿐입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학을 논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수학 얘기하려면 미천이 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 function, 설거지, 괄호, 중괄호. 이렇게 되죠. 저게 뭐냐면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만든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설거지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저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방금 만든 함수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있죠?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리플레이 됩니다. 재생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구체적인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서 제가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여기서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어요. 자, function. 자, 요거 잘 보세요. 예. 자, 요렇게 하면 저게 한 게 뭐냐면 a라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a라는 함수의 본체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안 보신 분이 있어서. 자, 요건 무슨 뜻이냐면 함수 a를 만들겠다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함수의 본체예요. 본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a라는 함수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미 컴퓨터는 알고 있습니다. a라는 함수가 어떤 놈인지. 그럼 제가 여기서 요렇게만 해주면 실행이 돼요.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마치 제가 설거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설거지를 해주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a 괄호 이렇게 하면 저것은 함수 a를 호출하는 명령이에요. 저 위에 거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 밑에 거는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로는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요 결과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행해야 되는 그 코드가 만 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 줄인데 걔를 만 번 호출해야 된다. 그러면 만 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실 거예요, 만 줄짜리를. 자, 했다 쳐요. 했다 쳤는데 만약에 코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만 번 카피 앤 페이스트 한 만 줄짜리 코드를 여러분들 바꾸실 거예요? 어려워지죠, 점점. 예, 바로 그러한 관리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관리의 어려움을 낮춰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 이런 함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본질적인 거 변수, 상수, 그리고 데이터형, 또 불린, 또는 비교, 조건문, 반복문 이게 사실 본질이에요. 이게 기본 알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부터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게 될 객체장이나 자바니 이런 것들은 이 함수랑 비슷한 취지예요. 유지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버그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책상 있죠? 요런 거. 아, 이건 좀 복잡하네요. 자, 저거. 자, 저거를 만드는 데는
이 톱질이랑 못질이랑 사포질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그 톱, 못, 사포질에 해당되는 게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 전까지 배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만한 크기의 석조 건물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로 된. 예, 아주 거대한 나무로 된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이 톱이랑 망치랑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대단한 사람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매니지먼트 도구, 툴, 막 오만 가지 기법들이 동원돼서 그 거대한 것들을 오류 없이, 문제 없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그게 공학적인 수단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걔도 톱질을 해야 되고, 사포질을 해야 되고, 못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두 가지는 다 중요한데, 일단은 앞에 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거는 어떤 언어 분문하고 공통 분모입니다. 언어마다 뒤에 거는 달라요, 스타일이. 이 거대한 스케일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제가 비유를 들긴 들었는데, 비유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자, 질문 있으신가요? 피곤하시죠? 예, 기쁨이 안 느껴져요, 피곤함.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있겠지만, 표현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마쳤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전체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할게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남겠네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8시에 끝나야겠네요. 예, 조금 일찍 끝낼까 했는데, 뭐, 우리 예비군 훈련 온거 아니니까. 예. 일찍 끝내, 뭐, 어떻게 하면 일찍 끝내드릴게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에요? 생활 로딩 괜찮은데? 생활 코디도 괜찮은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아까 살펴봤던 얼럿을 이용해서 이렇게 경고창을 띄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 경고창은 제가 만들었나요? 여러분이 코딩했다고 치고 여러분이 이 경고창을 만드셨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저도. 근데 저라면 이건 내가 만들기도 했고 아니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할것 같아요. 내가 만들기도 했지만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 자. 보시죠. 우선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 자, 여기에서 이 경고창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사실은. 자,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경고창이 뜰때 띵! 하고 경고 소리가 납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얼럿에 경고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런 코딩을 여러분들 하셨나요? 그, 띵이라고 하는 그 사운드에 대한 이 01001의 바이너리, 그 데이터가 요 안에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경고창은 제가 요거를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됩니다. 얘를 확인을 누를 때까지. 자, 요런 동작을 저한 줄의 코드 안에 그 동작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 있죠? 요 버튼. 제가 마우스를 올리면 아주 소극적으로 색깔이 반전되고 있어요. 예. 그쵸? 자, 저 반전대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는 저 버튼에 약간의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데, 라운드를 들어가고 제가 했나요? 지겨워지기 시작하세요? 예. 자, 여기 경고창이 지금 화면 가운데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 있도록 하는 로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화면 전체에, 이 화면 전체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요만큼의 전체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 반땡을 해야 돼요, 반. 그래서 얘를
여기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경고창이 여기쯤에 있겠죠?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띠띠해 보이죠? 예, 조금 삐꾸 같고. 그럼 어떻게 하지? 완전 센터로 가냐면 얘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얘의 크기를 반을 한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요걸 빼면 얘가 센터로 오게 되는 거죠. 예,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 뭐 수학의 기하학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복잡한 코드가 요 안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예, 당연하다고 믿게 되는 것 뿐인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어떤 건 알려진 이유가 있고 어떤 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거라도 당연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거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활 코딩이라는 이 텍스트는 제가 한 거잖아요. 이거는 브라우저가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요거는 제가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튀어나온 것은 제가 실행했기 때문에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요걸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치 협업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노트북을 우리가 다 같이 만들었다고 하면 제가 여기 참여했으면 이건 제가 만든 거기도 하고 아닌 거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어떤 협업의 모델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PT의 다음 얘기는 요걸 또 빠뜨렸네. 아, 계속 뒤죽박죽이네요. 자, 여기 글씨가 하나 빠져있는데 여기에 UI라고 적혀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빠졌어요. 디자인이 깨져서 그래요. 예. 자, UI, API. 아까 질문하신 건데 자, 뭔가 말이 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한가요? 자,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자,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나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란 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UI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가 모델링 수업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튼들, 이런 것들 다 U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UI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제어하는 어떤 핸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접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UI를 통해서만 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 alert이라고 하는 그것, alert이라고 하는 그것, 그거는 뭘까요? 그게 API입니다. 우리가 이 alert이라고 하는 그 alert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제가 아까 제가 만들기도 했고 제가 만들지 않았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제가 만들지 않았다고 했을 안 제가 만들지 않은 그 부분, 아는 그 부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웹브라우저 개발자들이 만든 겁니다. 파이어폭스 개발자가 이 자바스크립트 alert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그럼 우리는 alert이라고만 써주고 엔터를 땅 치면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몰래 꽁쳐놓은 그 프로그램이 띵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자, 여기에 있는 요 경고창, 이 경고창에서 아, 저거 확인 버튼 저거 좀 애매하네. 저거 구글이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을 보니까 제가 브라우저를 좀 잘못했겠군요. 자,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제가 브라우저를 좀 갈아타겠습니다. 그래서 이 alert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경고창이 뜨는 것은 alert이라고 하는 저 표준화된 예, 수단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자, 이렇게 경고창이 떴죠. 헬로우라고 떴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경고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예, 쉽지 않았죠. 우리가 맨날 쉽게 생각했던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경고창에 있는 이 버튼, 또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버튼, 또는 여기 있는 아이콘, 또 여기 있는 이 대화 상자, 이거 브라우저 개발자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브라우저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거는 윈도우에서 윈도우 개발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개발자들이 버튼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기능을 갖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마치 우리가 얼럿을 갖다 쓰듯이 브라우저 개발자도 그 운영체제가 제공한 API를 이용해서 저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경고창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건 간에, 아까 크롬은 좀 예외라서 제가 걔를 뺐는데, 자, 어떤 프로그램을 쓰건 간에 버튼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같은 운영체제라면. 예, 가끔씩 크롬처럼 버튼 모양이 다른 거, 그거는 걔네가 만든 거예요, 직접. 예, 스스로 노가다를 한 겁니다. 예,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앱을 만들면 버튼 모양,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하죠? 그 이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갖다 쓰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덕분에 같은 운영체제 안에서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르게.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반드시 밑에 층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컴퓨터의 시간을 알고 싶다. 현재 시간을 알고 싶다. 그거는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누가 갖고 있냐? 이 컴퓨터가 자기 시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밑에 있는 운영체제 같은 것들이 컴퓨터에게 물어봐서, 하드웨어에게 물어봐서 알아내는 거죠. 뭐 저도 그 안에서의 디테일한 거는 100% 잘 모릅니다. 예. 왜냐? 워낙에 거대해요. 거대해. 자,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자, 결국에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라는 거죠. 그 접점에 존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작성하고 있는 그 언어, 자바스크립트일 수도 있고 PHP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겠죠. 그 언어가 동작하는 환경, 자바스크립트라고 한다면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API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경고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몇 살인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이 아이폰을 쓰려면 UI를 배워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건물이 있어요, 건물. 저희 건물은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물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치자고요. 6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제 위에 꼭대기층에 사용자. 자, 꼭대기층에 사용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한 59억 명 정도 된다고 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사용자입니다. 이 시스템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절대 다수잖아요. 그죠? 59억 명 이상은 사용자. 그러면 그 밑에 층에 누가 있냐면, 자, 요거는 UI란 뜻이에요. 자, 사용자와 밑에 층에 퉁쳐서 개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 했죠. 퉁쳐서 개발자. 근데 사실은 개발자들은 한국인이라고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듯이, 개발자들도 사실은 다 달라요. 다 다른 직업인들입니다. 자기가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층에서 종사하고 있냐에 따라서 삶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를 조금 분리해 보면, 자, 이 사용자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개발자가 누구냐? 아, 저게 한 글자씩 내려가는 게 너무 보기 싫으네요. 자, 웹 개발자가 바로 밑에 층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웹 개발자. 여러분도 아마 웹 개발 또는 앱 개발 또는 게임 개발자가 될 겁니다. 어떤 것이건 저 밑에 층이에요. 바로 밑에 층. 그리고 저 바로 밑에 층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 저는 저런 거를 대중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왜냐?
가장 많은 접점이 존재해요. 가장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뭐가 있냐? 자, 브라우저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뭐, 웹 개발자가 한 9천만 명 되면, 브라우저 개발자는 뭐, 한, 얼마일까요? 9천만이면, 천만에서 한 900만 명? 한 900만, 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900만 명 너무 많네요. 예. 한, 브라우저 개발자는, 한 2천명, 3천명? 전 세계에? 5천명? 만 명이면 좀 많이 잡은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서 위에 있는 개발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브라우저 개발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일 수도 있고, 크롬의 구글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오픈소스의 공헌자일 수도 있겠죠. 예, 누구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훨씬 적은 사람들이 저기에 종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 운영체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체제는 전 세계에 사실상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윈도우와 윈도우가 아닌 것. 윈도우와 유닉스 계열. 유닉스 계열이면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OSX. 요렇게가 그렇게 됩니다. 예. 보세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인프라의 특징입니다. 인프라의 특징은 몰려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한 놈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느 한쪽이 확장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왜냐? 그 위에서 이미 동작하고 있는 수많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힘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를 만드는 언어들이 있겠죠. 자, 이 지점은 되게 불분명해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운영체제 안에서 다른 운영체를 개발하거든요, 또. 자, 그리고 이나 C나 C++ 같은 언어 밑에는 어셈블리어. 그리고 그 밑에, 막 깨지네요, 기계어. 기계어는 이제 01010000111 이런 것들이 기계어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 레벨이라고 해요. 높은 층이라고 합니다. 진짜 쓰는 말이에요. 자, 밑에 있는 거를 로우 레벨이라고 해요. 로우 레벨의 기술은 하이 레벨에 있는 기술을 지탱하거나 하이 레벨에 있는 기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 로우 레벨로 갈수록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적어져요. 예. 그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로우 레벨은 바꾸면 안 돼요. 잘 못 바꿉니다. 이 정말 운영체제 레벨에서 바뀌면 위에가 다 망가져요. 프로그램이 다 작동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체제 깔 때 이렇게 심호흡 하잖아요. 예, 심호흡하고 까는 이유가 뭐겠어요? 운영체제 버전업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인프라를 바꿨기 때문에 위에서 잘 동작하던 프로그램이 API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얼럿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티파이로 바뀐 거예요, 이름이. 완전 열받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못 바꿉니다. 예, 디자인만 바꾸죠, 솔직히. 뭐 그렇진 잘 모르지만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제 위에 층부터 밑에 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저 사용자가 있는 이 59억 명의 바글바글 거리는 저 옥상에 있다가 이제 밑에 층에 내려오려고 문고리를 잡은 거예요. 예, 밑에 층에 내려오려고 한 발짝 정도 내려오신 거고, 제가 그 밑에 층에 있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내려갈수록, 다시 말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심연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가면 결국에 어디에서 만나냐면, 자, 전자공학의 표면에서 만나는 거죠. CPU, 메모리, 저도 잘 모르는 세계. 예, 여기 전자공학 출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부럽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틀린 말 하면 이따가 좀 알려주세요. 자,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건 전자죠. 그 전자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켜지고 꺼지고,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 켜지고 꺼지고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여기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계어의 01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켜지고 꺼지고라고 하는 그 물리적 특성이 소프트웨어되는 순간, 추상화되는 순간이 기계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추상화된 세계예요.
정신적 세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자, 그렇게 해서 전자공학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전기공학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학과들 보면은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거대한 건지 아시겠어요? 예, 되게 거대한 겁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 가면 뭐 물리의 세계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저런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것들은 결국에 처음에 저런 걸 발견한 사람들은 물리학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기공학 이렇게 쳐다보면은 거기 누가 나와요? 그 물리학자들 나오잖아요. 이름 한 명만. 예. 전자기 뭐 이런 것들 다 물리학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 요걸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레이어에 전기공학, 전자공학에서 대단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예, 심지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그 초창기에 영웅들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중에는 건축학자도 있고 예, 그 노암 촘스키도 나옵니다.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랭귀지에 노암 촘스키가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대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의 사람들이 나와요. 실제로 저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점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 분야는 아직 생기기 시작 전이니까. 예.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은 거였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화되면서 뭔가 초심을 잃게 된 그런 측면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거대해지니까 그것만 잘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 PT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때요? 이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보이시나요? 엄청 거대한 느낌 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여기 세 번째 층. 이 세 번째 층에 제 꼭대기에 그 기름때같이 있는 기름때같이 있는 그 딱 거기에 있어요, 저는. 예? 거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합니다. 이 아이폰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조금해 보여도 이 거대한 세계를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